그래서 중간중간에 개발자분들도 뭐 새로운 시도들을 몇 개 좀 해본 것 같아요. 보면 많이 했죠. 맵을 계속 추가하면서 그 맵 모드도 뭔가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바꿔보려고 하셨었고, 아이템은 없으니까 대신에 뭔가 특성이나 이런 걸로 개성을 시도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아이템은 무조건 있었어야 돼요. 두 가지는 무조건 있었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 무조건 이 두 가지는 있었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공동 레벨 없앴어야 되고요. 아이템 있었어야 돼. 공동 레벨은 진짜, 아 저는 그건 못 참아요. 저는 도타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도타는 사실 지금 롤의 서포터보다 제가 플레이했을 당시에는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어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서포터가 세긴 센데 기본적으로 네. 기본 스킬이랑 깡댐이 센 친구들 서포터를 많이 하게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스킬 데미지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돈도 못 먹게 하고 그 레벨도 안 올리게 해요. 히오스는 어찌 보면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히오스 개발자들을 변론해주자면 실제로 그때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엔 어떤 장르가 나오면 이게 몇 년 갈까에 대한 유통기한 우리가 모두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블리자드 개발자들이 노린 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시기상 지금 이 모바 장르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장르 동안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새로움을 사람들이 느낄 시기다. 아마 그 개발자들이나 그쪽 사람들도 게임을 해보면서 그런 느낌 받았겠죠. 어 이거 너무 좀 과한데? 긴데? 그러면 이걸 한번 줄여보자 시간을. 게임 너무 길고 심지어는 뭐 도타나 뭐 롤 길면 1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20분 정도로 줄이자. 20분에 희노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유저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원래 맨 처음에 히오스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템을 넣는 쪽으로 기획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후에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게임으로 좀 나오면서 좀 큰 프로젝트가 됐잖아요. 그때는 아이템이 없었고 그때는 그런 건 있었어요. 룬 같은 거 막 돌 같은 거 껴가지고 있잖아요. 뭐 내가 더 탱킹해지게 할지 아니면 더 약간 좀 딜 할지 뭐 이렇게 뭐 룬 화석 이렇게 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롤에 있었던 그 룬 시스템 말씀하시는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유저들이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뺐어요. 그리고 기존에 아이템 없이 오로지 특성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뭐 20분 안에 궁 두 개 주고 특성 레벨당 뭐 3개 4개 있으면 이 중에서 골라가면 이게 아이템이지 이게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스킬 더하기 특성을 넣으면 이게 아이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약간 지루해질 수 있는 것을 어떤 걸 추가했냐면 맵을 추가했죠. 그래 맵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뭐 저주받은 골짜기 맵마다의 특성까지 더해진다면 지루함은 적을 것이다 혹은 우리가 이 씬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분명히 했어요. 또한 뭐가 있었죠? 시작하자마자 기술 3개 들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지루함을 아예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신나게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뭘 더 넣었죠? 말 제트. 히오스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게임할 때 어딘가 멀리 가도 제트를 누르게 됩니다. 아마 히오스 유저분들 게임하다가 한 1, 2년간은 휴증 남아있었을걸요? 맞아. 그 히오스 하다가 가끔씩 이제 롤 하려고 롤 키면은 그 제트를 자꾸 눌러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때는 그랬을 거. 히오스 유저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뭐 변론 시간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맞죠. 많은 걸 넣었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가지수의 경험의 수를 좀 넣어주면은 충분히 깊은 맛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카이사 얘기 드렸죠. AP를 가든 AD를 가든 겁나 세다. 혹은 아예 상대방 유닛에 따라서 그냥 물리 탱커 뭐 최강으로 막 오른처럼 막 다 올려버리면 누가 죽여 금강불개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좀 아쉬움은 있었다. 아무래도 깊이가 덜 난다. 또 캐릭터가 변화라고 해도 문제가 뭐냐, 특성을 찍는 것만 찍어요. 히오스 할 때 거의 찍는 것만 찍죠. 맞아요. 사실 거의 공략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상황별로 뭔가를 찍는다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많지는 않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켈타 써가지고 대류 죽이고 싶죠. 그 스택 쌌다가 죽으면은 스택 맞짱 도루묵 돼가지고 약간 좀 매자이 같은 건데 얘는 죽으면 그냥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대류 스택 쌓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이템 정도의 깊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바로 이제 공동 레벨은 이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자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책임져야 됩니다. 아이템까지는 그래 괜찮아. 근데 공동 레벨 제안한 사람만큼은 잡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시니어 개발자라든가 높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보통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강한 의견에 굳이 뭐 크게 따지겠습니까? 따질 수도 없을 거고. 다른 것들은 다 그나마 괜찮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누가 뭐래도 공동 레벨이에요. 이 공동 레벨 때문에 이게 아예 다른 모든 단점을 더 큰 단점으로 부각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라인전을 잘하건 뭘 해봐야 똑같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상대팀도 마찬가지.
하는 거지. 아마 우리 유저분들도 댓글에 이 의견에는 동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동 레벨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슨 의도였을까가 사실 좀 잘 안 떠오르기는. 아, 네. 그게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같은 생각이에요. 네. 저도 그게 신기해요. 게임을 하면요 필연적으로 깍두기가 생깁니다. 요즘 분들은 깍두기라는 표현 모르나요? 우리 어릴 적에는 깍두기가 있어요. 좀 못하거나 어린애들 있으면은 동네에서도 막 축구하거나 막 공던 지고 놀잖아요. 그럴 때 보면 깍두기 같은 친구들 있으면은 막 도와주고 편입해주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해도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는 아니고 혹은 동실력이어도 어떤 챔피언 잘못 골라가지고 완전히 트롤이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빈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누가 못해도 어르고 달래줘야 되고 우리는 모두 같아, 우리는 모두 평등해,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거기서 오는 개인의 캐리어를 급감시킨 것도 공동 레벨에도 아주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개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솔직히 플레이하면서 다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해도 나 괜찮은데? 그 저는 아시겠지, 히오스 되게 재밌게 한 사람이에요. 아이디 두 개나 키우면서 겁나 게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저는 히오스의 진심이었던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히오스 유튜브를 영상 그냥 꾸준히 막 직접 제작도 하면서 한 1년 이상 올렸어요. 2년 해봤어요. 히오스 유튜브 이거 귀하네요. 귀하죠.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때 다른 걸 했다면.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왜냐, 사랑했으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 공동 레벨 하나만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편을 들어줄 수가 없고요. 다시 생각해도 이 부분만큼 참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이 히오스가 반응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개편도 하기도 했었고, 네. 흔히들 그 히오스 유저들 사이에서는 셰프라고 불리는 메인 디렉터가 종종 바뀌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대 디렉터분이 그 더스틴 브라우드, 빵빵 셰프 불렀던 분. 스타트 했던 형. 그리고 이제 2대 셰프가 사실 가장 유명했던 그 앨런 다비리. 예. 예. 그 앨런 다비리 때가 좀 평가가 좀 그래도 나중에는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좋았어요.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중간중간에? 제가 볼 때는 히오스 개발자들은 정말 일 잘했어요.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심.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억까일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앨런 다빌이 굉장히 일 잘했습니다. 일단 캐릭터도 꾸준히 빠르게 나왔고요. 캐릭터 나올 때마다 신규 영상 같은 것들 따로 제작해 줬었고요. 새로운 맵 타입, 뭐 심지어는 밀기 전장도 나왔었죠. 오버워치, 화물호위 이런 전장도 나오면서 히오스 2.0 때 정말 대격변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떤 게 생겼냐면 바로 아이템을 지금 넣을 수 없잖아요. 공룡 레벨 2대 셰프가 어떻게 바꿔요? 이미 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뼈대는 그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다채로운 맵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걸 했냐면 바로 퀘스트를 넣었어요. 실제로 퀘스트를 넣었던 거는 반응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퀘스트 특성을 넣으면 그 퀘스트를 강화시키게 되면 아이템을 통해서 개인 캐릭터를 올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타이커스의 전투의 리듬이었나요?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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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냐? 그 소리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을 전투리듬 켠 상태에서 띠리리리 많이 때려놓으면 스택이 계속 쌓여요. 근데 그걸 때리면 상대방의 체력이 아무리 높고 탱커가 있어도 탱커를 갈아버리는, 죽여버리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런 특성 퀘스트를 쌓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게임 자체에서 깊이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 기존에서 다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최대한더러 이러한 것들 좀 넣어주면서 인게임 내에서 밸런스 패치도 나쁘지 않게 해줬던 것 같고, 캐릭터들 또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줬었고, 궁극기 두 개도 최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거는 뭐 결국은 대체로 하나밖에 안 썼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었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다빌이 형 동생인가? 보통 나보다 동생일 텐데. 아, 뭐 개발자분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게임 내적으로는 저희가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얘기를 했고, 제가 좀 불만이었던 거는 BM, 특히 신규 캐릭터 BM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스킨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저는 스킨도 솔직히 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고, 하, 악명 높았죠. 그리고 뭐 신 캐릭터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저는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모랄레스 이런 메딕 같은 캐릭터나, 네, 아니 뭐 프로비우스,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이 뭐 좀 신선하긴 한데, 사실 이 히오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원하는 캐릭터는 좀 따로 있잖아요. 아, 전혀 아니죠. 뭐 프로비우스가 왜 나와요? 그냥 없는 게 낫죠. 그거 100% 인정이죠. 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키아라라는 아예 그 시공 오리지널 캐릭터로 만들어서. 맞아요. 그런 시공의 폭풍이라는 세계관에 사는 애들을 만들었어요. 키아라랑 하나 더 있죠. 오르피아였나 이름이? 까마귀 군주의 딸 설정이었나요? 그 설정까지 까먹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두 명은 아예 그 새로운 코믹스, 히오스 코믹스에 이게 나오는 애들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민심이 정말 미친 듯이 떡락했어요. 키라 나왔을 때. 프로비우스 화나지만 참을 수 있어. 근데 프로비우스 같은 걸 왜 만드냐고요. 솔직히 뭐 나쁘진 않지만 게임 내 트롤 캐잖아요. 솔직히 키라 나오는 순간 그때가 역대급 민심 날아가던 때예요.
도대체 근본도 없는 애가 도대체 왜 나오냐. 나오리에 쌓였고, 솔직히 소설이나 캐릭터들만 따졌을 때는 몇백 개는 그냥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그렇잖아요. 오버워치,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억지가 아니라 만들려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 키이라 나오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히오스 진성 유저들 또한 정말 그때는 안 참고 화를 내던 그런 그 광기에 휩쓸려 있던 그 시기 저 정말 기억하고요. 야,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그루마시 아이스크림이나 되게 멋있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싶고 여러 캐릭터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캐릭터 갑자기 나오면서 또 이제 스킨 또 얘기를 하면 스킨이 악명 높았죠. 색깔놀이 지린다 이런 얘기 있었고, 저도 스킨 멋있는 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 있었어요. 죄스타이커스 그리고 산도일리단. 대체로 스킨이 퀄이 좀 별로였다라는 평가가 솔직히 좀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좀 차이가 있겠죠. 수영복 누더기인가? 아, 네 맞아요. 좀 괴상한 거 있었고 네. 그래서 북미 감성 참 멋있다 뭐 이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감성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스킨은 솔직히 게임의 흥망성쇠와는 제가 상관은 없었다. 캐릭터가 예쁘면 더 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지 않을까. 비중은 적더라도. 그러네요. 캐릭터가 너무 멋있으면은 그죠? 스킨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거 저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뭐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스킨 정도는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뭐 요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캐릭터는? 아, 신 캐릭터는 그거는 잘못된 게 맞았죠. 근데 오르피아는 솔직히 좀 좋았어요. 캐릭터를 진짜 미친듯이 잘 만들었거든요. 덥석 아직도 기억이 나요. 궁이라던가 막 한 대 치고 빠지고 이런 기동성, 게다가 뭐 캐릭터도 귀엽게 좀 잘 만들어가지고 그건 좋았는데 키이라는 너무 근본이 없었다. 도저히 이거는 그 어떤 명분도 단순 어떤 이유도 심지어 떡밥도 무엇 하나 없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럴 바에 손볼 하나 나오고 라인하르트 나오고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러게 왜 라인하르트를 안 냈을까요? 방패 들고 다니면서 돌진해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버리고 망신아가신다 찍어버리고 만들기도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힘을 줘야 되는 시기에 뜬금없이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 거야. 시공 세계관. 이런 느낌이었던 건지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원대한 꿈을 꾸다가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지 않았던 이런 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 히오스가 어쨌든간 사람들의 이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게임은 살아있잖아.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한 게 아니라 아직도 히오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쵸. 많진 않겠지만 여전히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여전히 빠른 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섭정하지 않고 이렇게 유저들이 게임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아직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즐기시는 분들은 가볍게 취미로 나이 많이 먹으면 아시겠지만 게임 바꾸는 거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 스타크래프트 인기 정말 많죠. 또 메이플도 인기 많죠. 건퍼드 인기 많죠. 그 몇몇 자기의 그 에어리어 공간을 맞는 게임들은 꾸준히 가요. 저 그런 부분에서 히오스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그런 분들 아닌가. 참 개인적으로 씁쓸했던 기억이지만 말년에는 히오스 하면서 정말 즐거웠었고 그 신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히오스 영웅탐구라고 해가지고 막 영상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좀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 히오스?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이 뭐예요? 저 그런 거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한 시대를 나는 풍미하고 싶었으나 결국 좀 아쉬워졌어요. 게임이 바로 히오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들어가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히오스 그냥 다른 게임 따라 했으면 됐다. 이미 교보제도 완벽한 것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도타는 워크래프트 게임 요즘웹에서 탄생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게임에서 너무 지나친 시도를 많이 했다. 근데 아이템 넣고 캐릭터들 인기가 넘사벽인 애들 그때부터 활용을 하면서 새로 나오는 젊은 오버워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넣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솔직히 좀 있어요. 게임의 개성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미를 잃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히오스라는 게임의 개성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나름의 개성을 살렸지만 게임 내에서의 맛은 개성이 좀 약한 오히려 이런 게임이 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이템 넣고 다른 게임들이랑 거의 뼈도 똑같이 했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도타 얘기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뭐 지팡이 뭐 하나 사오잖아요. 상대방을 하늘 위로 막 뛰어올려요. 근데 이거 어떤 게임 베낀지 아시겠죠? 이 기술 이거 워크래프트에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 탈론 네, 애들이 해가지고 윙윙윙 해가지고 소용돌 돌리는 거 그런 것들 그냥 대놓고 쓰잖아요. 근데 왜 이미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의 도전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게 드는 거고 다른 건 몰라도 공동 레벨과 아이템만 없었다면 그랬다면 혹시 다른 시공에서는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가 열렸을까요? 지금 우승하면 막 50억 본인들 하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저는 결국 이것 때문에 게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서비스하면서 유저들이 꾸준히 게임을 하는 게임들 많지도 않아요. PVP 게임이나 다른 게임 많이 해보시면은 몇 달 안에 유저 떨어지는 게임들 사실 그게 더 과반수예요. 근데 히오스 오랫동안 좀 사랑을 꽤나 받았었고 하지만 아쉽게도 어떤 소수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장한 거예요. 아이템 없어도 된다. 공동 레벨로 가면 된다. 그때 반대파가 좀 힘이 실려서 이 두 가지 막았다면 어떤 미래가 있었을까?
저희 그거 하나 해볼까요? 아, 예. 키오스 개발자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면은, 그분들에게 혹시, 아. 영상편지. 아, 영상편지. 네. 캐릭터 안 나온 지 이제 몇 년 됐죠. 멋지게 마무리로 뭐 하나. 농담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덕분에 즐거운 게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 실제로 행복하게 했어요. 제 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이들 두 개나 키웠거든요. 그리고 티리엘. 제가 정말 사랑했고요. 제가 가장 또 사랑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레이너, 타이커스, 요한나. 요한나 미친듯이 좋아했어요. 저에게 정말 수많은 추억이 있는 게임이 바로 히오스고요. 물론 여러가지 불만사항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는 것 하나하나가 추억이 쌓여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게임했었고, 지금도 저는 히오스에 대해 생각하면 아련함이 있는 거지 저는 정말 행복한 추억이었어요. 마지막에 결국 아련함과 아쉬움이 남았던 거지 정말 꽤나 재밌게 했었고, 근데 절대다수가 저같진 않다라는 걸 그때 배웠었고요. 그래서 히오스는 제 인생과도 같은 게임이었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히오스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남아있는 또 히오스 개발자분이 계시다면 정말 힘내시고, 네, 앞으로 더 좋은 게임에서 더욱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히오스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또 추억 공유하면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네요.